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시장 전체에서 관망하는 분위기, 뭔가 기대하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폭풍 전야가 폭풍 전야다. 네, 굉장히 큰 것이 뭐가 오고 있긴 한데 두려움 반, 기대 반, 설렘 반 뭐 이런 거 아닌데요. 혹시라도 무지개가 오진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일단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을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확 자르시네요. 가상자산은 어떻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전통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FOMC 결과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디지털 세상으로 여러분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 인사이트 들어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코너고요. 오늘 만나볼 전문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말 코인 시장의 호황과 더불어서 NFT라는 산업도 상당히 커지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기업들도 지금 막 참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재욱 변호사님과 함께 블록체인과 NFT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업체 한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2021년 가상자산 피해 금액, 범죄 피해 금액만 16조 원이 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6조 원이요? 예. 야, 이게 엄청 많네요. 네. 어떤 범죄들이 그렇게 판을 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거예요. 잡힌 범죄들만 저렇게 추정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판사분 중에 한 명, 이정엽 판사님이, 부장판사님이 올해 4월 달에 국회에서 세미나하면서 통계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 그 기간 사이 동안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예. 판결문을 검색한 시스템이 있는데 코인으로 쳐봤을 때 한 4,300건 정도의 판결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네요. 그중에 2,399건, 약 한 50% 넘는 수치죠. 그게 사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사기? 사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코인 관련된 범죄들은 사기죄로 의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절반 정도가. 예, 그렇죠. 네. 한 280건 정도가 유사 수신 관련된 범죄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기 범죄 중 2,399건 중에 약 25% 정도가 이제 보이스 피싱 관련된 피싱 범죄로 인한 이제 사기 범죄다라고 통계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시장에 있는 모든 범죄들을 우리가 이제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 잡혀서 형사 처벌까지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면 네. 우리 사기죄로 대부분 처벌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키워드로 보면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 건수가 나오는데 가상화폐, 코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기가 대부분이고 유사 수신이 그 다음으로 좀 적지만 있는데 사기는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은 엄청나게 많죠. 저기도 이제 제가 본 저 통계 자료도 저것과 좀 비슷한데요. 예, 예. 아마 똑같은 자료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검색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기도 보시면 코인 사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사기는 정확하게는 그냥 우리 법무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로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예요. 소위 예. 말해서 속여서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남을 속여서. 남을 속여서. 근데 예. 우리 속인다는 게 적극적으로 막 예를 들면 이게 멀쩡한 그 잔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이게 다 부서졌는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위험성 고지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우리 코인 판매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사기가 벌어진 양태들을 생각을 해보면 통상 가장 많은 것들은 가치 보장이죠. 이제 이거 사면 10배 뛴다. 이거 따면 이거 사면 200배 뛴다. 20배 뛴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코인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그 가치가 가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코인은 무슨 이제 대기업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쓸 거라고 했는데 쓰이지 않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양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 워낙 많죠. 이제 그 속이는 방식은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그 속이는 방식이 아니라 속이는 객체자 해야 될까요? 그 이제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것이 이제 코인인 경우가 코인 사기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코인 사기라고 했을 때에도 직접적인 사기가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간접적인 사기가 있을 네. 수도 있는데 뭐 방조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요. 사기 방조죄가 또 별도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주범들이 있는 거고요. 그대로 내가 단순히 이제 인출 과정이 도와줬다고 하면 구체적인 범죄가 어떻게 A부터 Z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네. 뭔가 꺼림칙하다는 거에 내가 이제 동조를 하거나 도움을 줬다면 사기 방조죄 처벌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네. 크립토 업계에도 아직도 그런 게 있군요. 특히 아까 그 말씀 주신 유사 수신은 그거는 이제 금융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사 수신이라고 하면 우리 수신, 여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을 빌리러 가는 거고, 그죠? 대출 대부업체한테. 그다음 수신은 내가 돈을 맡기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융을 본다면 수신이 더더욱 더 중요하고 더더욱 더 장치들이 많아야 됩니다. 반대로 여신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죠.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터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신 업체에서 터지느냐 수신 업체 터지느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수신 업체에서 막 사고가 사건이 터졌다. 그럼 내가 맡겨둔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신 업체에 터졌다 하면 내가 빌린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빌려서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그 상대적으로 수신을 하려면 상당히 이제 자본금도 많아야 되고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만이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은행이나 저축은행 아닌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돈 맡겨놓으면 이자 줄게. 나한테 보관해라고 한다면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많은 금융 사고들이 발생하겠죠. 네. 그걸 막기 위한 것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신할 때 신이 믿을 수 있는 거, 신용 뭐 이런 개념이 받는 거잖아요. 받는 그러니까 거. 신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그렇죠. 가져야죠. 왜냐하면 신용을 받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신은 반대로 신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쨌든 수신 업체가 굉장히 더 타이트한 그런 규제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규제 밖에 있는 애가 나도 할래 하는 게 유사 수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수신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원금 또는 이자 보장 약정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든 네. 원금을 보장하든 이자를 보장하든 원금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보장이 되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장해야 되고 그 명목은 다양하겠죠. 폐비를 받든 아니면 무슨 뭐 예금 적금으로 받든 그 명목은 다양할 수 있을까요? 뭐 사채를 발행해 사채금으로 받든 그렇죠. 근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돈을 예를 들면 이효석 이사님께 돈을 네. 맡겨놓으면 이사님이 저한테 원금 이자 보장해준대. 1년 뒤에 두 배로 불려준대. 또는 두 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10%로 불려준대. 10% 이자 준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맡겨졌다. 근데 라이센스가 없어. 아무것도 없고 자본금도 없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에요. 그걸 네. 하게 되면 형수처벌인 거예요. 코인 업계로 따지면 코인을 좀 맡겨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가 보장해주겠다. 그런 형태로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하게 네. 내가 달러 주면 항상 뭐 일정 금액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겠다. 이런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개념이죠. 비슷한 은행과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뭐 뱅크라는 표현 또 많이 쓰잖아요. 업계에서. 예, 예. 그래서 그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만들 때는 코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사수신이라는 개념 만들 때는 돈을 맡아주는 걸 전제로 만든 거예요. 아하.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쌀을 보관해준다니까 밀을 보관해줬다는 건 보관업체인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수신 업체는 딸,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쌀 뭐 한 그러니까. 한 받아놓고 쌀 뭐 더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수신이 아니라는 거죠. 수신 아닌 거죠. 이제 받는 게 결국 금전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금전이라고 하면
원화를 말한 거거든요. 통화, 유통된 화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화폐를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유사순행 규제법을 만든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코인이 발생했잖아요. 네. 아, 그럼 코인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이게 헷갈리겠네. 코인을 받는 경우, 내가 예를 들면 1비트코인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년에 200% 수익을 줄게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받았잖아.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수익도 수준...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개수만 다른... 보장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퍼센테이지 주는 건지 따라서 원금 보장이 다를 수 있죠. 개수만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1비트코인 오래 받았다가 내년 2비트코인 돌려줄게 하는 게 과연 원금 보장일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나한테 1비트코인 맡겨놓으면 지금 가치 기준으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내년 6천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경우에 유사시행 규제법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어요. 은행과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코인 맡겨주면 이자 준다는데 근데 이제 코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유사시행 규제법이 적용될지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코인만 받은 거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이상한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A코인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다. 네, 강아지 코인 뭐 이런 거. A코인은 맡기면 이자를 10% 줄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A코인은 무조건 저를 통해 사야 돼. 네. 그러면 사실상 코인을 맡긴 게 아니라 돈을 저한테 그 A코인 사야 되니까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예금을 예치했다 뿐인 거지 결국에는 돈을 맡긴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유사시행 규제법이 적용되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맡기면 우리가 개수나 또는 수익을 보장해 줄게라고 했을 때는 이게 유사시행 규제법이 적용되기가 지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디파이 업체들이 유사시행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뭐랄까 업무를 하는 회사는 없나요, 있나요? 아니 그런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라든가 또는 예. 운영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많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유사시행 규제법에 적용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오히려 실제 그리고 아까 판결문도 보시면 한 4,600건 정도 중에 유사시행 규제법 적용된 게 한 200건 내외, 예. 300건 내외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이제 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볼 것이냐, 화폐로 볼 것이냐, 이거 어떻게 코인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누가 규제할 거냐 가지고 첨예한 갈등이 있잖아요. 뭐 SEC가 할 거냐, CFTC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그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된 거는 학업실에 정리된 거는 일단 코인은 금전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금전은 아니다. 코인이 유통되는 화폐, 통화는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는 아니다. 화폐는 아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고 보게 되면 이제 유사시행 규제법은 웬만하면 적용하기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코인이 화폐가 아니니까 통화가 아니니까. 그러네요. 단순히 코인만 받아서 굴려준 경우에는 유사시행 규제법 적용되기 힘들고. 네. 말은 코인을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나한테 돈을 줘야 돼. 아하. 그러면 그 돈을 준다 산다는 게 코인에 대한 구매 자금이 아니라 아하. 사실상 투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 이더리움이나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 세상이 이쪽에 있다면 우리가 원화를 포함한 달러 이쪽 세상이 있잖아요.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면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거네. 이 안에서 노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좀 그렇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금의 흐름이 끼는 순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이들끼리 놀면 알아서. 뭐 알아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수 있는 법이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 이제 크립토 세계에서 노는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뭐냐. 사기죄인 거예요. 결국.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호로 받거나 재산사 이득을 취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재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유채물 플러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하면 만질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근데 비트코인 못 만지잖아요. 못 만지죠. 전자 기록이잖아요. 무형자산이지. 무형자산. 그러니까 재물은 빠지는데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거든요. 사기죄에는. 그래서 재산상 이익이란 거는 돈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그러면 가치는 있으니까. 가치는 있으니까. 가치는 있으니까.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 성립한다 했잖아요. 사람을 속여 제가 이효석 이사님을 속여서 이효석 이사님 가지고 있는 속여서 속아 드리겠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제가 전송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 성립하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계속 쌀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쌀을 훔쳐가도 사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쌀을 훔쳐가는 건 그러니까, 절도죄고. 아 절도죄. 그렇죠, 그렇죠. 기망해서 쌀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건 재물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기죄가 상당히 폭넓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판결문 건서를 분석해도 예. 사기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기죄의 요건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립토라는 거의 자체에 대한 성격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들이 사기죄 단계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횡령죄 이런 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성립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인포맥스인데 인포맥스 뒤에 물건을 보관하다가 예. 보관을 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예.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거든 재물. 예. 물건 돌려줘야 된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이효석 이사님 저한테 비트코인을 맡겨놨다가 제가 안 돌려줘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형사법을 뜯어보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새로운 게 나와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죠. 근데 네. 좀 정리됐다는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고 재물은 아니다. 재물은 아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재물은 아니다. 이 정도 정리된 이게 좀 더 나아가 보면은 회계적으로 이게 회사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그 재무제표에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이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무형자산 일종으로 일단은 무형자산으로 네. 놓긴 하는데 이게 뭐 재고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걸로 뭐 장사를 한다고 하면 재고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아니지만 화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일부는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아직도 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근데 그게 여전히 뭐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어 자체도 그래요. 이제 용어도 그렇죠. 용어도 이제 2017년도 전 2016년도부터 이 시장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가상 통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상 미국에서는 통화. Virtual Currency라는 표현을 썼고 Virtual Currency. 예.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Virtual Assets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FATF에서도 Virtual Assets라는 표현을 썼고 그게 우리나라 특금법이 도입되면서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쓰죠. 디지털 자산. 디지털. 그리고 EU에서는 이제 크립토 에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크립토 커런시라 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에서 자산으로 많이 이제 법적 성격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감대 형성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폐는 아니나 자산의 성격은 띌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는 거죠. 이제 화폐보다는 자산에 가깝다고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용어 사용도 그렇고. 이게 뭐 좀 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화폐랑 자산이랑 이렇게 나눠졌을 때 네.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네. 말씀드렸던 네. 하나하나 다 다른 거죠. 이제 유사시행 행위 규제법은 이제 원금 또는 이자 보장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금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면 유통된 화폐예요. 그러니까 화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선시대 쓰던 화폐. 화폐. 네. 네. 조선시대 쓰던 화폐는 유통이 안 되잖아요. 상평통보 이런 거. 그건 화폐는 화폐인데 예. 통화는 아닌 거죠. 이제. 아하,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금전이라는 건 통화인데 그럼 크립토가 화폐가 아니라면 당연히 통화에 해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화폐가 돼야지 통화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행 규제법도 크립토를 받은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근데 실무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크립토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크립토를 사기 위해서는 그 범죄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투자를 하려면 이 코인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대. 근데 이 코인은 우리가 팔아라고 한 경우에는 말은 코인 투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 원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금전을 수취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결정적인 싸움은 거기서 나오겠네요. 이게 돈을 준 거냐 아닌 거냐 그렇죠.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 여기끼리만 넘어왔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개의 지금 합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범죄 관련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범죄 영화들이 재미가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네. 성격이란 게 네. 사람들이 이제
재미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법을 적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장 출발점이에요. 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게 뭔지 알아야 그렇죠. 맞아요. 뭔지 알아 적용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쁘다고 적용하지 않거든요. 어. 우리 법은. 네. 근데 지금 진도는 하나도 못 나왔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신기한 너무 재밌습니다. 것이 법을 보다 보면 판결이 일반인의 상식과 좀 괴리되어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를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유사수신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사기죄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법 감정하고 법심을 좀 다룰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NFT가 아까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범죄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NFT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NFT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시장이 많이 이제 침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다 뭐 ICO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코인도 사실은 좀 많이 핫해지지 않았죠. 물론 NFT 시장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꺼졌습니다만 그나마 NFT 메타버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NFT 관련해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제 그 NFT도 어떻게 보면 그 사기나 유사수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범죄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되는 것이지 NFT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는 게 힘들죠. 힘들죠. 앞선 코인 세계, 코인 거래가 위주로 됐던 뭐 2017년, 8년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NFT 산업군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뭐 산업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뭐 시장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범죄 양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죄 양상은 뭐 제가 다 모든 범죄 다 본 건 아니지만. 범죄 양상 항상 범죄라는 것은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비슷하게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NFT 사기 그러면은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좀 사례 같은 걸 좀 한번 들어주시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칩니까? NFT? 지금은 이제 피싱이 많죠. 피싱. 보이스 피싱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피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낚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은 목소리를 낚는 거고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로 낚는 거고 피싱 사이트는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사이트 만들어서 낚는 거고 사이트.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통 이제 뭐 어떤 NFT 거래소 해킹 당했다 하지만 사실 보면 해킹 사고이기보다도 피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사이트 내 접속하거나 또는 접속 링크를 뭐 디스코드 같은 데 통해 가지고 DM 통해 가지고 줘요. 나한테. 여기 접속을 하면 뭔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는 여기에 민팅하면 더 추가로 민팅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줘가지고 그 링크 클릭하고 접속하면 그게 이제 범죄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접속된다든가 똑같이 또는 생긴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뭐 오픈시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지갑을 연결해가지고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범죄자들이 있는 전자지갑도 전송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에어드랍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에어드랍 괜찮네 하고 막 메시지 오고 해서 링크 클릭하다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낚는 거죠 그래서 딱 해놓고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잡으면 이제 걸리는 거죠. 잡히면 그게 사기죄로 이제 의율이 되죠. 그러니까 오픈시 같은 경우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만 이제 올 초에도 한 번 있었고 중간에도 한 번 있었는데. 보도에는 해킹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제가 뭐 저 사건 담당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신문 기사 나온 내용으로 보면 해킹이라 보기보다는 피싱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오픈시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이라 했을 때 저도 해킹 사건 여러 건 해봤습니다만 문제 이제 해킹으로 우리가 뭐 두 가지잖아요. 내 크립토를 갖고 간 도둑놈이라고 생각할게요. 도둑놈이 있고 해킹범, 해킹범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래 마켓플레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A라는 거래소 이용하다가 내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크립토가 다 빠져나갔어 갑자기. 그러면 빼간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방치한 거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 고의로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래소는 당연히 보안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럼 두 가지 하나예요. 이제 빼간 사람은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고 그리고 형사처벌 및 민사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고 거래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니네들 왜 제대로 관리 안 했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과실책임 묻는다고 했을 때 해킹 사고 발생했다. 자기 생각 해킹 사고야. 내 컴퓨터가 해킹됐는지, 내 모바일 기기가 오염됐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거래소 방화벽이 뚫렸는지, 아니면 내가 피싱 사이트 접속했는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나는 똑같이 해킹당했다 생각하지만 잘못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래소는 멀쩡하고 외부 침입이 전혀 없고 내가 피싱 사이트 접속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내 컴퓨터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내 아이디 비번이 털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 저기는 이제 오픈시 해킹 내역이 되어 있는데 네. 화면 대표적으로 이제 2월달 내용을 보면 회사 이메일로 가장에 피싱 링크를 전송했고 그 링크에 아하. 이제 접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17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이 피해자분들한테 회사 이메일로 가정해서 보냈을 거예요. 이메일을 그 링크를 접속한 거고. 그러면 해킹 시 오픈 시에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시스템하고 전혀 무관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 오픈 시에서 이제 항변한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털리지 않았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저런 포인트인 거예요. 저런 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이제 한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또는 예. 취약점을 공략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이제 거래소 책임 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거 구분하냐면 저렇게 돼버리면 거래소 책임은 부담하기 묻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냐? 훔쳐간 사람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근데 훔쳐간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우리 현실적으로는 거래소에 대해서 책임 묻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거래소에 뭔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죠. 1월 근데 사례를... 이 느낌으로도 예, 예, 예. 해킹과 피싱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완전히 다른 네. 느낌이죠. 직접적인 뭐 피해가 있는. 느끼는 건 비슷해요. 피해를 받는 사람.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이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긴 데 가서 내가 당했거든. 네. 결론이 틀린 거니까. 기분 나쁜 건 똑같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 분을 대리해가지고 한번 사건 한 적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해킹 사건이라 제가 표현하기 좀 힘들겠더라고. 왜냐하면 예.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뭐 대형 거래소에 쓰고 있던 분이 갑자기 점심 먹다가 네. 따라락따라락 막 연락 여기 이제 그런 와서. 거래 내역들이 막 있는 거예요. 추금됐다. 추금하면 이제 문자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거의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다 바뀌어서 비트코인으로 외부에 전송될 거야. 황당한 거지.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거래소 연락하니까 당신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 걸었는데 밝혀낼 수가 없어 사실상. 왜냐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내 컴퓨터가 오염된 건지 아니면 거래소가 오염된 건지 그 밝혀내긴 되게 어렵고 우리가 밝혀낸 그것까지 이제 네덜란드 IP로 접속했다 그 사람이. 근데 누군지는 알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피싱이라 주장하고 우리는 아니다 해킹이라 주장하고 맞붙잖아요. 근데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인 업계에서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은행은 반대. 우리라는 것이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걸 내가 거래소가 되니까. 털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 개인 입장에서.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찾아내다가 이제 착안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출금 한도가 4천만 원까지였다. 그래서 어디 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출금한도 4천만 원인데 8천만 나갔으니까 손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법률 그 요청을 했고 그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 우리 잘못 적어도 니네들 홍보를 잘못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니네 그 시스템 관리를 소홀했거나 시스템 뚫렸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큼만 이겼어요. 근데 그 판결도 나왔을 때도 해킹이라면 해킹이 어디서 일어났고 어떻게 털렸는지는 모른다고 판사가 적시했어요. 모르지만 거래소의 과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금 한도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싱이냐 해킹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실무적으로. 그러네요. 그렇군요. 특히 법률적으로는 더더욱 그러겠네요. 네. 저 사건과 다행이었죠. 그래도 제가 출금 한도 그거를 못 봤으면 생각 못했으면 그냥 패소인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출금 한도 이상으로 나갔으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 부분만 받아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을 수임하실 때 정보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도 좀 협조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거래소 측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는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피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한 사이트 접속할 때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거나 또는 내가 URL에 직접 입력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링크를 줘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뭐 openc.com인데 openc C가 다른 거지 이제. openc.net인지 SE인지 다른 거지. 근데 사람들 그 유심히 안 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 접속해서 내 아이디 비번 하면 내가 털리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피싱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래소 분들은 실제도 많고 당신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를 하죠. 그래서 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 기록들 이제 홈페이지 접속 기록들 다 그 기록 다 내고 했었는데 그럼 내가 접속 안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이제 남는 게 이제 오케이 너가 피싱 사이트 접속 안 했지만 그러면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 오픈시나 이런 거래소들의 시스템 자체가 해킹 공격을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증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은행 같은 데라든가 또는 예. 전자금융업자들은 이렇게 입증 체계가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실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편하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좀 그렇죠. 바뀌어 있는데 아직 코인 업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거래소에서 좀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거나 또는 거래소의 여러 과실들을 우리가 쥐잡듯이 잡아내서 그거라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정말 거. 이만큼이라도 이기려면 이제 정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해야만 저런 같은 분 맞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듣다가 잠깐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오픈C에서 피싱을 당했다 치면 거기서 문자를 받아서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이용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그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범죄자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 그냥 뿌리는 것 같아요. 아 무작위로 뿌리는 거. 보이스 피싱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에어드랍도 그냥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다 걸린 사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거 누르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의 이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정보들 많이 유출되니까. 예, 그렇죠. 직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스 피싱 이런 거에서도 최근에 저도 보니까 여행사 정보를 빼와가지고 당신 저기 5월 달에 여행 가시잖아요. 이 말을 한번 듣는 순간 모든 걸 다 믿게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회사 이메일 주고받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에 참조 수신 이런 걸로 맞아. 되게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내역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뭐 제가 이제 수사관님들한테 인터뷰하면 들은 게 그런 건데 뭐 영국의 무역업체들하고 계속 거래 관계를 해서 이메일 주고받고 있는데 피싱범이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메일이 이제 누출돼가지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자기가 마치 영국의 상대편의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끼어들어서. 여기로 인보이스를 보내라. 여기로 자금을 보내라. 뭐 이런 경우 자금 담당 누굽니다.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메일이 조금 다르더라도 포착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원래 하던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게 무섭네요. 개인 이메일을 섞어 쓰다가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보니까 회사 이메일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 이메일 섞어 쓰다가 보니까 자기 개인 이메일 유출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죠.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역이면 물건이라도 있는데 이 코인은 또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속이 상할 것 같은데 NFT 우리 피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 NFT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른 범죄의 양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피싱 말고도 뭐 NFT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이제 사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활용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많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코인에 비해서는 당연히 사건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서 시장 자체가 뭐좀 많이 죽어서 침체됐고 특히 이제 NFT는 또 하시는 분만 또 하시니까 그렇죠. 소수죠. 일종의 코인 월드의 일부분이잖아요. NFT 자체도. 그리고 범죄는 아닌데 이제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저작권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책이라는 거 여기 이제 이효석 이사님 제가
제가 쓴 책이에요. 네. 제가 쓴 책을 제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사님께 전달해 드린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책을 소유권은 책은 제 거 아니에요? 이제 이사님께 가셨죠. 네. 책의 저작권은 여전히 저한테 거예요. 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됩니다. 예. 네, 그럼 이거 왜 그러냐 보면 거래를 할 때 저작권과 그렇죠? 소유권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현상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방금. 네. 엄청난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물건의 재화에 네. 저작권과 소유권이 같이 있는데 이게 이 되는 순간 이게 분리됐다는 거죠. 분리됐죠. 근데 물건이라 생각하지 우리 다른 거 이게. 자 유체물 이거 유체물이잖아요. 만질 네. 수 있잖아요. 네. 재물. 자 유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 성립을 합니다. 네 거 내 거. 배타적으로 네 거야. 그쵸, 네 거야 할 수 있죠. 만질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내용 표현이라죠. 표현을 우리가 만질 수 있나요? 아니요. 내용을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가 없죠. 네. 무형자산이.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서. 아. 내용은 저작권을 없어. 보호하는 거예요. 내용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용은 소유 만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변호사님의 생각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지. 그 소유할 수 없잖아. 뭐 기억을 할 수 있어도. 그 저작권으로 아. 보유하는 거 우리가. 저작권으로. 이해되시죠? 표현은 저작권이고 물건은 소유권이야. 그래서 책을 선물해 준다. 아. 물건은 이미 옮겨갔어. 유체 소유권은 왔으나. 근데 표현은 네.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관념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글쓴이의 머릿속에. 머리 그게 예.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뺏겼으면 안 된다. 아무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네. 전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로 우리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저작권 저한테 그대로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가 NFT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디지털 파일 우리가 JPG 파일을 생각해 볼게요. 오늘 사진 찍어가지고 예.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으면 자 그거는 이 책 같은 물건일까요? 아니면 책의 내용일까요? 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죠. 만질 수가 없잖아. 그 자체도 코드잖아 코드 그렇죠, 영 그러니까 그렇죠. 이진법으로 된 코드잖아요 네, JPG 파일도 네. 그게 화면에 표시된 모니터 코드죠. 화면에 표시됐을 뿐인 예, 거지 그렇죠. 0101로 되는 이진법으로 구현된 하나의 코드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이라고요 JPG 파일도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라는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 디지털 파일은 디지털 그래서 파일은. 소유권이 없는 거고 저작권이 없는 존재하는 거예요. 거고 근데 우리 NFT라 하면 소유권을 갖고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렇죠. NFT의 특징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파일이나 JPG 파일을 NFT 민팅을 하면 마치 소유를 하게 된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사진을 제가 민팅을 한다면 사진 파일은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꼬리표를 제가 사는 거라 생각한 거거든요. NFT를 산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진을 제가 NFT로 민팅을 하거나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도 그들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옮겨오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래요? 소유권이란 게 이제 없으니까 여기 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사진 딱 찍었다. 그걸 NFT로 만들었다. 이제 이효석 이사님과 저랑 찍은 사진을 만들었고 그거를 NFT로 민팅을 해가지고 막 거래가 된다. 네. 라고 지금 아니면 BTS로 할게. BTS 사진을 이제 거래소에 NFT 만들어 거래한다. 그러면 그 BTS 사진에 있는 초상권이라든가 퍼블리시티권, 뭐 저작권 여러 가지 부를게요. 예, 맞습니다. 그 권리는 그대로 BTS한테 있는 거죠. 예. 내가 그 NFT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취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취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내가 이 원본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권리를 샀다. 이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뭐 정재욱 거 이렇게 쓰여 있다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간송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 저 프랑스 박물관 있나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있죠. 예. 모나리자 그림을 제가 스캔을 떠가지고 사진 찍어서 민팅을 한다. 자 일단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복제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있는 걸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복제입니다. 네. 그래서 모나리자의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네. 모나리자 저작권자가 살아 있다면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디지털 파일을 만든 다음에 NFT로 오픈시에 민팅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NFT로 제가 경매 붙이기 위해서는. 예. 복제잖아요. 전송. 복제 그렇죠. 및 전송은 또 저작권자 동의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NFT가 만들어졌어요. 모나리자 NFT. 제가 그걸 구입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나리자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원래 있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전 저작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비트에 있는 이제 그 이용 약관 같은 거 읽어봐도 NFT를 구입한다는 것은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저작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 네, 이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NFT로 이제 뭐 소유하고 그러니까 보관하거나 또 NFT를 이제 비영리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인 거지. 내가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NFT 원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취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 NFT를 내가 사서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이거를 이렇게 쓸 권한만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유 음악 같은 경우에 NFT를 만든다, 민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NFT를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아이유 음악 그 저작권에 대해 수입을 얻거나 또는 음악을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유 음악의 저작권을 제가 취득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모나리자 얘기를 하면 모나리자가 워낙에 유명한 명작이기 때문에 좀 저색에 있는 것 같고 흔한 이제 오픈씨 같은 거래소에서 그냥 그쵸? 고릴라 모양의 캐릭터를 샀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권, 저작권 무슨 권리 중에 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없고 여기서는 저작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다 개념에. 디지털 파일은 애초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저작권, 저작물 있잖아요. 저작권,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자가 이걸 이용 허락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독점적으로 너 이거 이용해, 그게 비독점적 이용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우리 영상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내가 영상 찍어서 이것도 올라 영상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상 저작권은 연합뉴스, 연합경제뉴스에 있겠죠. 근데 그거를 유튜브 이용 약관을 보면 유튜브에서 링크를 따다 쓰는 거는 다 허락하도록 하는 걸 전제로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1위 링크 따고 저리 링크 따도 상관이 없거든요. 블로그로? 그게 이용 허락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정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NFT로 생각했을 때 원 저작물이 있으면 원 저작물을 NFT로 만들어도 돼라는 정도의 허락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T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것들은. 그 이용 약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스눕독이라든가 또는 뭐 아이유라든가 이런 음악 파일 또는 그 사람 사진 이런 것들을 NFT로 우리가 구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진이나 음악이 제게 되는 게 아니죠. 제 저작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게 하려면 애초에 그 저작물을 활용해서 NFT를 만들 때 저작권자 동의를 받게 하거나 또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편한 거는 뭐냐면 아예 새롭게 그런 NFT용 저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버스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원래 없던 거예요. 이해 없던 거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 때부터 이거는 NFT로 민팅해도 되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좀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 저작권자를 다 찾아가서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렇게. 그 일종의 이제 권리라고 이제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라고 해주셨는데 이 권리라는 것의 가치도 이게 되게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본임에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 증표. 그게 NFT. 권리도 아니고 증표. 그러니까 뭐 저. 아니 근데 왜냐하면 권리라고 하면은 무슨 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작권이든 소유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 지금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정도로. 이용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NFT를 마켓플레이스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저작물을 NFT 민팅해서 내가 보유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NFT 자체만. 그러니까 저작물이 아닌 거예요. 저작물은 따로 존재하는 거죠, 이제.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새로운 걸 아예 만드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NFT가 뭘 사는 거냐 의미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결국 그 체인에 올라가는 거는 저작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작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만 올라가는 거예요. 체인상에서는. 이런 뭐 질문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때요? 이제 회원권을 NFT화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NFT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처럼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혜택이 포함된 경우. 혜택이 이제, 포함된 그러니까 같은 NFT라도 좀 다른 거죠. 그거는 다른 이제 거죠. 하나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런 NFT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뭐 증권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증권에 대한 이야기나 금융투자 상품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가치가 변화할 거니까 실물자산 뭐 배당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돈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NFT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했거든요. 예. 게임 NFT도 있고, 뭐 아트 NFT도 있고, 뭐 증권형 NFT도 있고. 그 NFT는 이제 우리가 그걸 기능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립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크립토도 유틸리티형이 있고 또 뭐 시큐리티형이 있고 뭐 또 아니면 뭐 지급 수단, 지급 결제형도 있으니까 그거는 네. 이제 활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좀 변화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NFT를 예를 들어 구매할 때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민팅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발행이잖아요. 네. NFT를 그러면은 예전에 막 유명한 화가의 명화 이런 거를 발행했을 때 그거 자체로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게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을 만든다. 이게 디지털 복제거든요. 그 복제는 저작권자만 할 수 있어요.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맡은 사람만 해야지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디지털 파일로 존재한다 이제 파일이 그게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든 애초부터 이게 JPG 파일이나 음악 파일이든 자 디지털 파일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민팅할 때 시스템을 보면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민팅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복제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를 복제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또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는 업로드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 저작물을 가지고 뭔가를 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거든지. NFT 업계가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어떻게 걸러내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초부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저작권을 확보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우리 마켓플레이스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만 받아 놓는 거예요 이제 허락 맞거나 저작권 아예 갖고 오거나 그러면 우리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것은 다 NFT 민팅해도 되는 거지 이제 뭐 이렇게 민팅해도 되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거나 이제 아니면 그냥 스크린 장치에 두고 하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확실히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NFT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코인 시장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은 네네. 코인 시장의 범죄가 예전부터 뭐 유명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뭐 ICO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코인 뭐 할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받아서 개발을 안 하고 사라지고 이런 사례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아까 제가 사기죄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로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산상 이득에 코인도 들어가니까 그러한 범죄들도 다 사기죄로 의율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죄가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한 게 아니에요. 사기죄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그냥 다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세 명에서 거래를 한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커피 장사하는데 커피 파는데 원두를 이게 뭐 인도네시아 고급 원두라고 하고 이사님께 드렸어요. 한 10만 원에 팔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쓰레기 원두였던 거죠. 그러면 다음 저희 만날 때 저를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야. 너 나가라 할 거 아니야 그냥. 너랑 커피 장사 안 한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불특정 다수로 거래를 하면 이게 그렇게 서로 차단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도덕이라든가 평판이 레퓨테이션으로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만든 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사이의 신뢰를 형법적으로 확보를 해준다는 거지. 강압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목적이 뭐냐? 시장 거래의 원활한 작동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정해진 시장이 아니거든. 코인 시장도 될 수 있고 주식 시장도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시장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코인도 하나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기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으로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좀 이게 와닿는 게 이게 사기죄라는 게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완전히 다 투명해지고 정말 레퓨테이션이 다 확보돼서 서로 다 아는 상황이면 누구 하나 사기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웃이거든. 그렇죠. 자정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실제로 그렇죠. 뭐 익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기죄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사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장치다.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가 좀 근대적인 법률이래요. 근대적인 형법. 아. 이제 고전적인 거는 절도죄, 강도죄. 왜? 사유재산제라는 건 우리가 인간 사회가 농경 사회 하면서 네. 먹고 남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네. 네 거 내 거 구분하기 위해서는 네 거 훔쳐가는 놈, 내 거 강탈해가는 사람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때리는 사람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이란 걸 만들어진 거는 물론 이제 아주 뭐 원시 사회에서 시장이란 건 존재했겠지만 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비교적 교통 수단이 발달할 때 거 아니에요. 교통 수단, 네, 네. 통신 수단 이런 걸 발달해야지만 모르는 사람 사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그렇죠. 서로 다 알면은 사기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크립토 시장도 보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익명의 그 공간에서 가상의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다 갖고 있는 범위가 다른 거죠.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코인이고 우리는 원금 보장이나 몇 배 줄일 생각도 없으면서 꼬시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죄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다만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지금 이제 여러 화두가 되는 것이 과연 기존에 있던 증권 관련된 규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놨고. 네. 또 그거를 해치는 작업들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시세 조정을 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경우에 네.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규제들을 그대로 이 시장 크립토 시장이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로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인 시장에는 지금 적용되는 규제 법안이랄 게 뭐 특금법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꼭 받게 한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뭘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 요 자본시장법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은 그건 또 다른 거군요. 다른 법이에요. 또 다른 법인데 그거는 자금 세탁 방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돈 세탁,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국제 기구가 권고를 했고 그래서 그 목적하에 도입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인 마켓 거래소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마켓 거래소들이 하여금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라라는 것이 그 법의 목적인 것이고 이제 자본시장법은 좀 더 폭넓죠. 그러니까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하고 투명하게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는 거라서 주식 거래에 있어서. 근데 아까 말씀 특금법은 코인 거래에 있어서 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시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 이런 문제는 아니고 특금법은 현재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한정적인 목적하에 도입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를 엄청 예방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금 세탁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또 범죄이기 때문에 하죠. 그 범죄에 특화된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못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엄청 그 뭐 추적해야 되는 게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고객 확인 제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장치도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일정한 부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 시세 조정이라든가 내부자 거래를 위한 장치들은 좀 미흡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사기죄라든지 유사수신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려면 지금 있는 특금법이라든지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혹시 그 우리가 거래소를 대부분 거기서 이제 코인 거래를 하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인증 이런 거를 받은 데를 보면은 좀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금법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중개 이런 것들 영업적으로 하려면 예. 신고를 해야 되고 수리를 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스프를 표현하기도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을 받았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 플러스 우리는 자금 세탁을 하는 회사라는 방지를 위해 하는 회사라는 의미죠. 방지를 하는 회사라는. 자금 세탁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자금 세탁 방지를 하는 방지라는 회사라는 의미예요. 예.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미 있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어쨌든 요건 검토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거 하나로 완전히 믿고 여기는 예를 들면 바스프 받은 업체는 믿고 맞고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다른 우리가 이제 허가제라든가 인가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제 바스프, 이거 네. 그 가상자산 거래업자 이걸 받았다는 것만으로 할 수는 없다. 어. 네. 다만 이제 그게 안 받은 것보다는 받은 게 낫겠죠. 왜냐하면 네. 거기에서는 이제 일정 요건 심사하고 검토할 거니까. 다만 이게 예를 들면 진입 규제에 관련해서 자본금 규정도 없거든요. 자본금 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전산 뭐 인력 갖춰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 과연 물론 이제 ISMS 인증 받아야 되고 또 워낙 거래한 그게 정보 보안 뭐 이런 거죠. 네, 정보 보안 일정 부분 받아야 되고 예. 또 임원들도 뭐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유들은 있긴 한데 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포 하나로 다 믿고 맞고 거래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나간 이야기고 그래도 파스포 안 받은 건 낫겠죠. 예. 당연히. 코인 거래할 때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좀 더 보고 좀 안전한 데를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과도한 이익. 과도한 이익. 그러니까 내가 500% 이익, 600% 이익 볼 수도 있죠. 그런 불장도 있었으니까. 근데 뭐 에어드랍 했는데 그 에어드랍에서 엄청난 이득을 갑자기 얻을 수 있다.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 에어드랍이라는 게 이제 무료 증정 이런 거잖아요. 무료로 줄 때. 예. 그리고 사이트도 1대1 뭐 DM 통해 가지고 와서 링크 클릭해서 접속하라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네. 오픈시 접속한다 했을 때는 내가 직접 그냥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직접 그 URL 쳐가지고 들어간 게 낫지. 그런 링크 클릭해서 들어간 경우는 피싱 사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유의를 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항상 많은 것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이스 피싱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코인 업계, 코인 투자하실 때에도 의심도 하면서 이런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더 법적으로는 필요한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논의에 못 들은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까 특검법상 이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를 영업적으로 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NFT를 우리가 영업적으로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다. 예. 예를 들면 오픈시다라고 예. 했을 때 그럼 오픈시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받아야 되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렇죠. NFT도 ERC 이제 그 7일 또는 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토큰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상 자산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닌데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안 해야 되는 거고 이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특검법에 보면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이 전자적으로 이제 이전 또는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일단 가상 자산이고 아닌 것들을 빼게 하고 있어요. 뭐 게임 아이템, 뭐 전자화폐, 뭐 선불전자 지급수단 빼게 하고 있는데. 과연 NFT가 우리 해석을 했을 때 빠지는 것인지 안 빠지는 것인지 좀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코인 마켓의 어려운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의 변호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포맥스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풍부한 내용으로 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